렁칭이라는 카페를 가는 길인데요. 여기도 경사도가 어마어마하네요. 차는 못 들어야겠는데. 양철 지붕에 저도 멀리 타려고 처음 와보는 길입니다. 와, 카페를 찾아가는 길이 여기는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해놨네. 여기인가? 완전 카페 가는 길이 천연 원시름을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있네요. 이리 가면은 카페가 과연 있을까요? 사람 소리가 나긴 나는데 카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 경치 좋습니다. 끝내주네요 경치. 저곳이 카페인가? 자, 여기 이 멋진 자연과 함께 커피 한 잔. 좋죠? 루방방 아님. 아싸, 나만을 위한 카페. 그것도 소나무 숲. 한가운데 오늘 날씨도 좋고요. 카페도 좋고 가만 또 베트남 커피를 또 가져왔네요. 그것도 공짜로. 미치겠다. 새소리도 들리고 선인장도 있고 손님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한 카페. 나만을 위한 카페입니다.
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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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틀 보이. 이렇게 생긴 카페는 처음 볼 겁니다. 대부분 좋네요. 새소리 소나무 주방. 여기 오던 길이 장난이 아니었어요. 얘들아, 아까 나를 보고 짖더니만은 지금은 또 금방 친해졌습니다. 댕댕. 진짜 브라더. 헬로 진짜. 자, 여기서 만났던 순진한 커피숍이야. 있는 이 멋진 경치에. 진짜, 어. 아. 할로, 할로. 할로, 할로. 어, 저기 밑에 애들까지. 안녕 얘들아, 안녕. 참, 이 자연에서 이렇게 또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행운이죠. 저쪽으로 가면은 오토바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저런 숲길이 있네요. 지금 여기 커피도 이 친구 젊은 친구가 오늘 무료로. 이게 커피가 한 잔에 500원짜리인데 무료로 줬어요. 자기들 재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.